자, 지금 중학교 3학년 천재 김 교과서 이번에 5과 리슨 스픽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화난 표현하기. What's the matter? I'm very upset about Minzy.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볼 때 What's the matter은 뭘 의미하는 거야? 뭔가 그 안색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뭔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뭐 이런 거 있지 않니? What happened? 이런 거. 이럴 때 뭐라고 해? 뭐 여러 가지 자기 기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Be upset. 이번에는 화가 났어. 라는 표현이야. 이 upset이 말이지 화가 난, 속상한 이런 뜻인데 누구에 대하여? 이건 관하여라는 뜻이잖아. 민재에 관하여 나는 화가 났어. 라고 얘기했네. 그래도 우리는 화를 낼수 있어. 뭐 화가 날수 있어. 얼마든지 있는데 이 화를 말이지 이제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줘야 돼. 이 화를 쌓아놓으면 쌓아놓으면 굉장히 안 좋아. 그지? 그때그때마다 풀어야 돼. 자, 여러분. 근데 화가 났음을 나타낼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 중요하다. 여기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아래 볼까? 화가 났다 표현. Be mad at. mad도 말이지. 그, 뭐, 미쳤다는 뜻도 있겠지. 미친. 그러지만 여기 at이 붙으면은 누구누구에 화가 났다. Be angry at. with.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또 화났다. Be upset about. 이 upset은 또 at이나 at을 쓰는 게 아니라 about이나 with를 쓴 거야. 또 because of는 이제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잖아. 뭐뭐 때문에 뭐 화났다 이런 여러 가지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화가 났을 때쓸수 있는 표현 시작. upset 방금 봤지? 자 그다음 뭐지? 그치 mad. 근데 이 upset 뒤에는 전치사 뭐가 나오더라? 아 뭐가 나오더라? 그치 upset about이라든가. 그치. 또 뭐가 나와서 기억나? 고 여기 나와 있잖아. 또 upset with 같은 거 써도 된다. 그냥 mad 화가 났을 때 뭐가 쓸까? mad at. 근데 mad about 그러면은 뭐 반하다라니까 화나다는 뜻이 아니야. 당연히 앞에는 비동사 써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화가 났다는 표현 뭐가 있을까?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angry가 있잖아. angry. 근데 angry 뒤에도 전치사 뭐 쓰더라? 누구누구에 화났다. 또는 with 써도 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전치사 잘 챙겨서 이세 개를 다 외우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짜증난다는 표현이 있잖아. 아이 짱너 나 참을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 annoyed. I'm annoyed with 할 때는 짜증나 이런 뜻이야. annoyed. 아 짱나 annoyed.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어 그러면 I can't stand. 이 stand가 서 있다는 뜻이잖아 원래 그치? 근데 참다는 뜻도 있어. 설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겠지. 혼날 때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데. 참아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참을 수 없다. 또는 이제 화가 났다라는 표현. 자, 먼저, angry at. 뭐뭐 때문에 화났다. 자, upset. 화났다. I can't stand. 참을 수 없다. I'm annoyed with. 뭐뭐 때문에 짱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make me mad. 나를 화나게 했다. 뭐 여러 가지 화났다는 표현들이 있어. 이걸 여러분이 전부 다 기억하고 외워야 돼. 열심히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Be upset about은 당연히 가장 먼저 외워야 할 거야. 알겠니? 자, 한번 따라해 볼래? Be upset about. Be upset about. 무슨 뜻이야? 뭐에 대하여?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야. 자, 그다음.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 잘 골라야 돼. 자, 여기 뭐라고 얘가 A가 하니까 B가 What made you so upset?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upset하게 화나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 뭐라고 했게? 에이, 나 화나. 아이, 나 짜증나. 이런 얘기 했겠지. 자, 그럼 뭐라고 했을까? I'm angry, angry, angry with my brother. 나는 짜증나. 내 동생 때문에 짜증나. 형이든 동생이든 올드 브라더 나는 형을 참을 수가 없어. 이것도 화가 나는 거야. I'm mad. 이것도 화난 거야. 나 영걸 브라더를 영걸 브라더에 화가 나. 근데 I'm not that upset. 난 그렇게 화가 나 있지 않아. 나의 브라더에 대해서. 이건 화가 안 났다는 얘기네. 그지? 나 I'm very upset. 나 매우 화났어. 뭐 because of my older brother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만 화가 안난 거야? 4번만 화가 안 났으니까 답은 4번이네. 알맞은 거를 한번 써보자. 나는 우리 고양이가 내 책을 찢어서 화가 나. 화가 나. I'm 그렇지. upset. 근데 나의 고양이에 대하여 화가 나. 그럴 때 기억나니?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니? upset. 그렇지. angry. about 이런 거 쓰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about에 관하여, 에 대하여 화가 나. 자, 낙담 위로하게 갑시다. I forgot my lines during the school play. 여러분, play 그러면 놀다, 뭐 하다 이런 동사도 있겠지만 앞에 덜을 딱 붙여버리는 거 보니까 명사 같지? 명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연극. 자, 학교 연극하는 동안에 나의 lines, 뭐줄 서? 그 줄이 아니지 대사를 말하는 거야. My lines. 내 대사를 잊어버렸다. 아이고 당황스러워라. 그지?
그러면 얘가 이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에이, 웃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위로해줘야 돼. 자, 뭐라고 위로해줘야 돼? Don't be disappointed. 아이, 실망하지 마. 쉴러, 힘내. 야, 이 따뜻한 한 마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아주 좋다. 자, 낙담을 위로하는 표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 듀오링에다 동그라미. 듀오링이 무슨 뜻이다? 시작. 뭐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야. 재밌는 거, 뭐하는 동안에가 fall도 있고 말이야. while도 있어. 그지? fall과 while이 의미가 좀 똑같이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fall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숫자 명사 나오고, while 뒤에는 뭐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 오케이. Don't be disappointed, 취하려 힘내. 그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것만 외워놓으면 안 되지. Don't be disappointed 말고. 자, cheer up. Things will be better. 곧 나아질 거야.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엔 넌 잘할 거야. Don't feel so bad. 그렇게, feel bad 하지 마. 나쁘게 생각하지 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 자, 여러분, 몇 개야? 하나, 둘, 셋, 다섯 개지? 이 다섯 개를 여러분이 외우는 게할 일이야. 잠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법인데, 시험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망하지 마. 그러면 don't be disappointed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disappointed를 쓰지 않고 disappointing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ing가 오지. 그럼 이거는 실망스럽게 하는, 하게 하는이라 뜻이고, 이거는 실망스럽게 된이라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게 하고 다니지 마. 이런 뜻이야. 너 다른 사람 실망스럽게 하고 다니지 마. 하게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너네 자신 실망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disappointing을 쓰면 안 되고 disappointed를 써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사람이 좋아할 때는 ed, 사물이 좋아할 때는 ing, 감정형 경우에만 이렇게 쓸수 있다. 이런 거 우리 지금 외웠었어. 기억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말이야.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 자, 한번 따라해봐. Don't be disappointed 하고 비슷한 거. Don't be so frustrated. 이것도 좌절감을 느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 좌절감 느끼지 마. Keep your chin up. chin이 말이야. 턱이지. 턱을 위로 들어. 그러니까 기운 내. 이런 뜻이야. Look on the bright side.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장단점이 있어. 어두운 면이 있어요. 늘 어두운 면만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뇌는요, 이 브라이트한 사이트를 보고서 우리 뇌는 막 좋아합니다. Don't take it so hard. 그거 너무 hard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힘내.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외우는다. 암기. 자, 여러분, 기운내. 이런 표현 있잖아. 두 단어로 쓰래. 첫 번째는 C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U로 시작한대. 당연히 뭐야, 이거. Cheer up. 힘내. 자, 그 다음에 가자. You don't look so good. 너 좋아 보이지 않네? 무슨 일이니? I didn't get into the basketball team. 나는 basketball 팀에 들어가지 못했어. 우와, 어떡하냐. 이럴 때 적절하지 않은 거. Don't be frustrated. 좌절감을 느끼지 마. 아, 실망하지 마.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 Don't take it so hard. 그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얘기야. Keep your chin up. 너의 턱을 들어봐. 그러니까 막 힘내. You should do your best.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최선 안 했어? 이렇게 있잖아. 갈구는 게 아니라, 실망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안 그래? 자, 그 다음. Listen and speak 들어가겠습니다. You look upset. 너 화나 보인다. Is there any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있지? 여러분, upset 대답 밑줄. 이 upset을 다른 말로 바꿨어라.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시작. Angry. 너 화가 나 보인다. 또 비슷한 거뭐 있어? 시작. Mad. 이것도 화가 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nything wrong은 시험에 나올 거의 99%. 99% 완전 100%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잘 나오는 거지. 거의 모든 학교가 된다고 봐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이 wrong이 형용사야.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서 수식하잖아. 이렇게 뒤에서 수식 안 하잖아. 그지? 그런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 thing처럼 이게 anything, nothing처럼 some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말. anyone, nobody, 뭐 no one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body 있잖아. body.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거. thing, one, body, row 끝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앞에 온다 안 온다 앞에 오지 않고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anything wrong 그러면 잘못된 어떤 것 이런 뜻이야. 여기 something이라고 써보자. something. 자, something 좋은 것 그러면 굿을 어디다 쓸래? 여기다 쓸래? 뒤에다 쓸래? 굿을 앞에 쓸까? 뒤에 쓸까? 좋은 것 왠지 뒤 앞에 써야 될것 같지? 하지만 앞에 쓰지 않고 어디다 쓴다? 뒤에서 써서 뒤에서 후치시킨다. 좋은 것. 빨간 것 그러면 red. something red. 나쁜 거 그러면 something bad. 괜찮니? thing on body. thing on body로 끝나는 애들은 어디를 쓴다? 아, 전부 다 형용사를 뒤에 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I'm so
좀 mad at 지호. 이 at 중요하다. be mad at은 화내다인데 여기다 about 써버리면 반하다야. 반해버렸어. 뿅 갔어. 미쳐버렸어. 난 지호가 너무 좋아. 이런 뜻이야. 네, 그러니까 be mad at은 화내다야. 이거는 반하다가 아니라 화내다. 오케이, 지호. what did he do? 그가 무엇을 했는데, 여기 did는 조동사지. 뒤에 있는 동사는 일반 동사지. 그래서 조조는 나쁜 놈 아니야. 뒤에도 조동사, 앞에도 조동사. 틀린 거 아니에요. 우기지 마. 뒤에 있는 둘은 일반 동사다. 그가 뭘 했는데, you know, 너도 알잖아. 지호하고 나는 몇 명이야? 2명이지. I만 보고 뒤에다가 M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M이 아니지. 2명이니까 R이지. 자, 그래서 준호하고 나는 같은 그룹에 있잖아. 같은 그룹. 근데 여러분, same은 같은이라는 형용사인데, 앞에는 꼭 덜을 붙이고 다녀야 돼. 아, 항상. 어디에서? 과학 수업에서 같은 그룹에 있잖아. 맞지? Yeah. 맞아. He talks too much. 말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고, 같은 그룹인데 말이 많아가지고, 걔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는 거지. 선생님이 항상, 네? 빈도부사인 항상은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조비 뒤 일납. 조동사나 비동사일 때는 뒤에 오고,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 온다. 얘가 지금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앞에 온 거야. Always가. 항상 뭐 하신다? 아이고, takes a point. 속상하겠구나. 점수를 깎으신대. 오픈은 분리시잖아. 점수를 분리해서 가져가신다는 거야. takes up. 아이고, 그렇구만. 자, 그래서 기분 나쁘겠구만. Oh, I see. I see why you are so upset. 네가 왜 그렇게 upset, 화가 났는지 알겠다. I see.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지. 너왜 이렇게 화났어? 라는 의문문을 문장 속에 쏙 집어넣었어. C라고 하는 일반 동사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간접 의문문일 때는 어떤 어순이 된다? 시작. 의문사 주어 동사. 맞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되어야 된다. 근데 뭐이 주어랑 동사랑 내가 바뀌면 안 된다. 아래 위치가 중요하다. 아를 여기다 쓰면 돼야 한대. 여기다 쓰면은 안 된다. 이게 느껴져야 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었어. 아주 중요했어. 그 다음, Annie doesn't do any work. 여러분, 얘도 조동사고 얘도 조동사야? 아니지. 얘는 조동사 맞아. 근데 이 두는 일반 동사로 하다란 뜻을 가지고 일반 동사야. 어떤 일도 하지 않아. 아유, 참 답답하지, 그치? 사실은 이 그룹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한테도, 당장 굉장히 여러분한테 미션이 주어진 거야, 그치? 이 학생을 여러분이 좋게 도와줘야 되고, 새롭게 만들으라는 어떤 임무야, 미션이야. 여러분이 그런 학생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야. 옆에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거는 축복의 기회야. 이런 사람을 잘 세워주잖아? 그럼 여러분이 아주 큰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Why don't you tell the teacher then? Why don't you? Why don't you가 뭐야? 그 선생님에게 말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하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제안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 온다. 아주 중요했다. 선생님한테 그러면 말을 하는 게 어떠니? I think I should.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받는 것도 필요하지. 그지? 자, 그 다음. Hey, Jiho, how did the soccer match go yesterday? 어제 사클 매치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How는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과거부사가 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조동사 와야겠지. 어땠냐? 자, 사클 매치 어땠냐? 여러분, 매치는 시험에 나올 후어라고 그랬지? 매치가 세 가지 뜻이 있어. 아, 꼭 외워야 돼. 먼저 어울리다. 어때 어디? 이거 잘 어울려. 매치 돼. 자, 그다음에 성량이란 뜻도 있어. 요즘에 성량 사용 잘안 하지? 불킬 때. 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일, 경기나 시합을 말할 때도 match라고 써. 여기서는 지금 경기 시합을 말하는 거지? We lost. 우리 졌어. Really? 정말? I still can't believe. 난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이란 뜻이야. 난 여전히 믿을 수 없어. That we lost. 우리가 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주어 동사지? 문장이야. 문장이 일반 동사 뒷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무슨 절로 바뀌어야 돼? 명사절로 바뀌어야지. 그래야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스 쓴 거야.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라고 해석하는 접속사야. 우리가 졌다라는 것, 믿을 수가 없어. 오케이? Sure, your team could go to the finals. I was sure. 아, sure 그러면 뭐야? 확신하는 이지? 근데 비동사가 있어서 뭘 확신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I was sure. 나는 확신했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접속사 that. 뭐뭐라는 것? 확신했어. 뭘? 너의 팀이 결승전까지 갈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 could, 왜 could 써서 can을 안 쓰고, 앞에가 과거지, 주저리 과거면, 종속절도 과거 시제 써준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제의 일치,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자, I even got a red card. 나는 심지어, even은 심지어지, 얻었어, 받았어, 뭘? red card. 빨간 카드까지 받았어. 레드 카드까지 받았어. Well, 지워, 글쎄, 지워야. Don't be so disappointed. 이 정도 됐으면 나와줘야 되겠지? 이런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있지? 아, 실망하지 마. Don't be so disappointed. 이디 중요하다 그랬지? 별표. There is always next time. 항상 다음이 있어. 맞아. 죽지만 않는다면 항상 Yeah, thanks, Emily. 고마워, Emily. 아, 멋있다. I'm really mad at my puppy. What did she do? 난 정말 나의 강아지에게 화가 나. 자, be mad at. at 중요하다 그랬지? 아, 그녀가 무엇을 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뭐야? My puppy. She ate the cookies. 아, 내 강아지가 ate. 내 쿠키를 먹었어. 쿠키를 먹었어. No wonder you are upset. No wonder 레몬박스.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뭐 하는 것도 당연해? 뒤에 거 하는 것도 당연하다. 네가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no wonder은 뒤에 대절이 나와서 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다음 가자. I'm very upset. 나 매우 화가 나. Because of my father. 우리 아빠 때문에. Because하고 because of를 구분하는 걸 아직도 모르면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Because도 뭐뭐 때문에.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얘 뒤에는 뭐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because of 다음에 뭐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 of 중요하다. 여기 지금 문장이 아니라 명사만 나왔잖아. 그 of 꼭 써줘야 되지. 자, what made you so upset?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거 무슨 유? 형유, 오형식 형유지. 이게 자, make 동사, 목적어, 그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형용사 자리에다 ly 붙이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여긴 형용사만 나와야 된다. 오케이. He treats me like a child. like에다가 가로. 이거 뭐뭐가 같은 이란 뜻이야. 아이처럼 나를 대우하셔, 다루셔, 이런 얘기야. 나는 좀 어른 대접을 좀 받고 싶은가 봐.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자, 주어가 3인칭 단순이니까 S 붙인 거야. You must be angry. must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지. 첫 번째, 시작. 해야, 한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 아는 사람. 그렇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너가 화남에 틀림없다. 야, 그 네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화날 만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그다음. 자, 오른쪽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I didn't do well. 오른쪽 위를 보세요. I didn't do well in a singing contest. Do well 그러면 무엇을 잘하던데? 여기 in이 붙어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잘하다. 어디 어디에서 잘하다. 어디에서 싱잉 컨테스트에서 나 잘하지 못했어.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해줘야지. 힘내. 뭐라고 해야 돼요? Don't be disappointed. 아유, 좋은 친구들이야. 실망하지 마. 자, 그 다음에 I got a poor grade in an English test. 여러분, got a grade on.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거입니다. Got a grade on.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성적을 얻었다. 근데 무슨 성적? poor이 붙었으니까. 나쁜 성적. 근데 굿이 붙으면 좋은 성적이지? 전치사 on 어디에서 좋은 나쁜 성 여기서 나쁜 성적을 얻었다네? 영어 시험에서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아, 실망하지 마. Don't be disappointed. I'm so angry. 나 화가 나. My brother wore my new shoes. wore은 뭐의 과거형입니까? wear. 입다, 신다 이런 뜻이지? 입다란 뜻도 있고 신다란 뜻도 있는데 그렇지. 나의 새 신발을 신었어. You must be really upset. 너 정말 화났겠구나. 자, 이 must는 화남이 틀림없겠구나. 구나. 자,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중요한 거. must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 원형이 오지 않고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 조동사가 나오고 바로 형용사만 나오는 이상한 형태가 돼. 당연히 이 사이에 원형 be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또 갑시다. 이번에는 왼쪽 아랫부분으로 갑시다. Listen and speak.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좋은 일, 나쁜 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 아, 상황이 안 좋고 얼굴이 좀안 좋아. I try to bake some cookies for my dad. 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쿠키를 좀 구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여러분,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 와우, 정리 필요합니다.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노력하다 하는 뜻이야. 근데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야. 한번 해보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to bake라고 to 플러스 동사원형. 즉, 구우려고 노력했다. 쿠키를 좀 구우려고 노력했어. 우리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 써본 몇몇에 약간의 좀이지. 근데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나와야지. 몇개 있으니까. 근데 말이야, 나는 그것들을 태워버렸어.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야? 쿠키를 태워버렸다는 얘기지. burn의 과거형. burn의 과거형이 burnt야. cheer up!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 힘내! 그래야지. cheer up! Don't be disappointed. You can try again. 너 다시 한번 해보, 시도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여기. You don't look so good. 너안 좋아 보인다. 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What happened? 무슨 일이니? 여러분, 지금 what happened, what's wrong?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더 외워봅시다. 자, 무슨 일이 있었니? 시작. What happened? What's up? 전부 다. What's wrong with you? 뭐 이런 거. What's the matter? Is there something, anything wrong? 뭐 something이라든가 anything 뭐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슨 일이니? 라는 표현이야. 전부 다 외워놓으세요. 암기, 암기. 자, 이렇게 노력 열심히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노력하십시오. 좋은 사람 됩시다. 자, what happened? I forgot my lines during the school play. 여러분, forgot 무슨 뜻입니까? 나의 대사, lines는 대사입니다, 대사. 내 대사를 잊어버렸어. During은 뭐야? 시작. 뭐만은 동안에. 자, 학교 연극하고 있는 동안에 대사를 잃어버렸어.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Cheer up. 힘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disappointed. 여기 이 자리에다 ing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갑시다. 자, 이 오른쪽에 아래쪽으로 갑시다. Did you notice Mr. Kim's shoes? Notice 그러면 알아차리다. 야, 너 Mr. Kim의 신발 알아차렸니? 아니? 아닌데, 자, 질문. No 뒤에 뭐가 빠졌습니까? No, I didn't지. Did로 물어보면 didn't. 알아차리지 못했어. 이런 얘기. I wasn't paying attention. Pay attention 그러면 주의를 주다, 집중하다야.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었거든.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있었거든.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 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이 나오고 있지? Oh no, I'm really disappointed with him. 나 정말 그에게 실망했어. 뭘까? 궁금하네. 나 정말 그에게 실망했어. Disappointed. 자, 누구누구에 실망했다 그럴 때 be disappointed with까지 써줘야 되는 거 기억해요. Be disappointed with.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하면 뭐가 시험에 나올 후보냐면 이런 전치사를 잘 챙겨야 돼요. 뒤에 뭐가 나오나.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마지막입니다. He seems to like my dish. 자, 여러분, 이쯤 됐으면, seem이 나왔으면 요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자, 갑시다. 구문 하나 있죠? seem 구문. 자, 시작.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기억납니까?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이 주어가 앞으로 튕겨나와서 주어 seem to 부정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합니까? 그렇죠.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같은 얘기야. 자, 무슨 뜻이야, 이거는? 뭐뭐? 인 것처럼, 이 뒤에가 지렁이야. 지렁이인 것처럼, 지렁이인 것처럼, 지렁이인 것처럼 보인다. 지렁이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 오케이, 보인다. 아, 여기 주어, seem, to 부정사지. 자, 이게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야. 자, 만약에 여기 앞에 is이 나왔다. is이 나오면 대처리 나와야 되고, that 주어 동사. 그리고 is이 아닌 다른 주어, he, she, you, my, 뭐든. 이런 다른 주어가 나오면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라는 원칙이야. 다 is이 나오면 대처리고 다른 주어가 나오면 to 부정사다. 여기 잘 봐봐. 여기 주어지?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온 거야. 여긴 is이지? 그래서 여긴 대처리 나온 거야. 이게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외웠니?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볼까? 시작. 그는 나의 디쉬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 요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요거를 it seems that 로 바꿀 수 있지? 주어가 he잖아. 주어지? 그러니까 it seems로 바꾸면 되겠네. it seems. 자, 가자. 시작. it seems. 그 다음에 대시 나와야지. it이 앞에 나왔으면 that. 그 다음 주어는 누구야? 얘가 주어네. 그러니까 he 써주고. 동사는 누구야? 얘가 동사네. 얘가. 근데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likes. 그 다음 my dish. 이렇게 써주면은 완벽하네. it seems that he likes my dish. 그치? 그런데 it seems that he was very angry.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주어 seem to 부정사니까 요 문장도 한번 바꿔보자. 이거는 is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진짜 주어잖아. 그렇지? 시작. He seems. 그다음에 to 부정사 와야지. 따라해볼래? 접주동. 접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접어버려. 그리고 이 동사. 얘가 동사네. was? 그걸 원형으로 써주면 돼. to 플러스 원형. was의 원형이 뭔데? be잖아.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자, 그래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He seems to be very hungry. 그가 매우 배고픈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거, 지금 여기 써준 거 말이죠. 두 문장. 요거를 얘는 주어로 시작했으니까 is로 된 문장을 써라. 얘는 is로 됐으니까 다른 주어로 된 문장을 써라. 가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입니다. 바꿔 쓸수 있어야 돼. 자, 괜찮겠어? 자, 오늘은 너희들은 필기 잘해놔. 오늘은 잠깐만. 틀렸어. 아니네. 여러분, 잠깐. 요 아래 문장은 선생님이 다시 쓸게. 자, 다시 한번. 이거 틀릴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봐봐. 이 to 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래서 아래 부분이 좀 틀렸어. to 부정사가 시제가 있어, 시제. to 부정사가. 무슨 시제가 있냐면, 우리는 to 부정사 그럼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만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 to 부정사 하나 더 있어. to have pp 시제도 있어, to have pp. 그런데 여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이제 일단 적어놔. 주절과 시제가 같아. to have pp는 주절보다 과거야.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 하나 더. 주절보다 한개더 과거. 하나 더 과거 시제를 쓸 때는 to have pp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 그러면은 study에다가 뭘 붙이면 돼? study에다가 뭘 붙여줘? to를 붙이면 공부하는 것, 이런 뜻이잖아. 근데 to have pp를 사용해가지고 to have studied 쓰면 무슨 뜻이 돼? 이거는 공부했던 것, 이런 뜻이야. 자, 이거는 공부하는 것, 이거는 공부했던 것, 이런 뜻이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만약에 노는 것, 그러면 to play야. 노는 것, to play. 그럼 놀았던 것, 그러면 to have played 이렇게 쓰라고. 알겠니? to have played. 그래서 이거는 to 부정사에 시제가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단순 시제. to 부정사의 단순 시제. 이거를 to have pp로 완료 시제라고 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아래 예,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틀린 거야. 다시. 자, 잘 봐봐. 여기는 현재지, 현재. 여기 현재네. 현재야. 그리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 그러니까 이 like도 시제가 누구랑 같은 거야? 앞에 있는 현재 시제, 주절의 시제와 같은 거야. 그럼 얘도 현재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바꿔 써라 그럴 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 시작. It seems that 자, 주어는 누구야? He지? He. 그다음에 likes 썼어. liked 썼어. 현재를 썼니? 과거를 썼니? 현재를 써야 돼. 왜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주절의 시제랑 같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likes my dish가 답이야. 됐니? 그런데 말이야, 여기는 지금 주절에는 현재 시제지.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배고팠던 거는 과거에 배고팠던 것처럼 보인 거야. 해석해볼까? 그는 매우 배고팠었던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 배고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야. 시제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절이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제야. 맞지?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써볼까? 자, 지우고. 자, 주어가 여기 있잖아. 그럼 주어 seem to 부정사잖아.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 seem to 부정사니까 주어 seem 여기까지는 써주고 그다음에 to 부정사 쓰는데 이번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to have pp야. 얘랑 시제가 다르잖아. 얘는 현재 내일은 과거. 그러니까 얘는 to have been이라고 써줘야 돼. to be라고 써주면 안 되고 to have been very hungry라고 써야 돼. very hungry. 알겠니? 자, 왜 선생님이 잠깐이라고 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주어쓰임 to 부정사 구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가 to have been이 되어야 된다고. to have been. 대박. 굉장히 중요했다고. 굉장히 중요했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리합시다. 자, 그만.